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 민선 8기 영주시의 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 속에 오늘 민선 8기 지방자치가 가치를 올렸습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시대란 대한민국 국민이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되어줄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진 기회의 불공정과 격차를 바로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인공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보유한 발전 전략을 만들어주시면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필요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박남서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리더로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더 치열하게,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도 시장님의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항상 소통하고 곁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취임을 계기로 항상 영주시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넘치고 지역 구석구석에 주민들의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